이번에는 버터 스펀지 케이크 공리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믹싱볼에다가 계란을 넣어주시고요. 핸드 거품기를 이용해서 가볍게 풀어주세요. 가볍게. 자, 계란 가볍게 다 풀어주면, 가볍게 해서 다 풀어주면 표면에 기포가 이렇게 생기죠? 자, 설탕과 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일하게만 섞어주세요. 계란에 설탕과 소금이 균일하게 섞이면요, 뜨거운 중탕 그릇에다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때 많이 저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저으시면서 온도를 43도에서 50도까지 올리는데, 겨울에는요 50도를 살짝 넘은 53도, 54도 이렇게 올리는 게 좋겠고요. 여름에는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여름에는 43도만 올리시는 게 좋아요. 계절에 따라서 중탕할 때의 중탕 온도를 달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십시오. 여름에는 43도, 겨울에는 54도, 53도 정도 올려주십시오. 천천히 하면서 온도를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온도가 다 올라가면요, 믹서기에다 장착해서 고속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온도가 올라왔으므로 믹서기에 장착하고 거품기로 고속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싱볼에 장착하고 휘퍼를 걸은 후에 고속으로 돌립니다. 거품이 100% 올라오면요,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요, 2단으로 돌려서 거품체를 정리하고 바닐라향을 집어넣고 저속으로 균일하게 혼합을 합니다. 자, 바닐라향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믹싱볼을 이렇게 덜어서 작업대 위에서 가루를 넣고 섞으면 되겠습니다. 계란 거품에 가루를 집어넣고 주걱을 이용해서 들어 올려주십시오.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가루를 들어 올리셔야만 덩어리가 지지 않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가볍게 바닥에서 흔들어주면서 들어 올리십시오. 자, 매끄럽게 잘 섞였죠? 자, 그러면 60에서 70도로 중탕시킨 버터에 반죽의 일부분을 집어넣고요, 가볍게 섞은 후
잘 섞였죠? 잘 섞이면 안쪽을 넣어줍니다. 반죽 넣고 다시 똑같은 요령으로.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으면 저을수록 계란 거품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횟수를 적게 하면서 균일하게 혼합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이 버터 스펀지 케이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계란 거품체가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안정된 상태로 완료가 됐고요. 이것을 평철판에다가 부어서 팬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철판에다가 반죽을 붓기 전에 감독관님께서 반죽의 온도와 반죽의 비중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체크한 후에 반죽의 온도와 반죽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팬닝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혼자 팬닝을 할 때는요, 먼저 자, 반죽을 부어주시고 팬에다가 걸친 후에 반죽을 전부 붓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가장자리에 먼저 반죽을 꺼내고 윗부분을 경경하게 해주시고요. 오븐에 집어넣기 전에 한번 때려서 거친 기포를 정리한 다음에 오븐에 넣어서 구우시면 되겠습니다.